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기도의 도지사 후보 김은혜, 의정부 시장 후보 김동근,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요 도의원 후보들, 시의원 후보들이 모두가 당선이 된다면 정권 교체의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원팀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것이고, 경기도를 일으켜 세우고 의정부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그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십니다. 의정부시를 발전시켜달라, 의정부에서 계속 살게 해달라, 이사가지 않고 의정부에서 살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12년 동안 해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2년 동안 오만불손한 우리 시장님께서 12년 동안 의정부 시민들의 의견을 외면하시고 독선의 정치를 해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뒤집고 의정부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의정부를 새롭게 디자인시킬 그러한 후보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후보가 바로 김동근 후보입니다, 여러분. 김동근. 이제 김동근 후보가 내일이면 의정부의 새로운 리더로 탄생이 되기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꼭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다 소중한 한 표를 내일 우리 김동근 후보님께, 그리고 우리 도의원 후보님들, 그리고 시의원 후보님들께 꼭 찍겠습니다, 여러분. 안 될 사람 하나하나 다 공약을 살피고 그 인물의 됨됨이를 다 보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우리 집사람과 함께 결정을 한 결과물을 보았습니다. 왼쪽은 다 국민의힘이고 오른쪽은 나머지 당이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의 뜻은 다 같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뜻, 우리 가족의 뜻과 우리 시민들의 뜻은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내일 우리 시민들께서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모두 지지해주고 선출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동근 후보 꼭 당선해 주시라는 큰 메시지를 남길 뿐입니다. 우리 4선 의원이신 우리 홍문종 전 의원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힘 기호 1번의 물결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기호 2번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압승, 필승, 전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박수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힘이 대세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드리는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투표하신 모든 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도 먹었고요, 국회의장도 먹었고요, 여의도도 먹었고, 의정부시도 먹었고, 경기도도 먹었고, 그리고 여기 도의원, 시의원 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12년 했습니다. 12년 동안 의정부가 뭐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밝혀졌습니다.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의정부를 버렸어요. 의정부를 버렸어요. 의정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김정은 말 듣느라고, 김일성 씨 그 부자들 말 듣느라고 의정부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맞습니다. 뻔뻔스럽게 의정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의정부의 가능성을 만들겠다, 나 우리에게 기호 1번 표를 주세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 여기저기
고맙습니다. 시장 후보 김동근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정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결같이 지난 13일 한결같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셨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거운동 몸으로 직접 새벽부터 밤늦까지 같이 뛰었던 선거운동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3일간의 선거 축제 마음껏 즐기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선거 13일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음이 뛰어서 뛰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즐길 자격 있는 한 분 한 분 드립니다, 여러분. 김동근! 우리는 우리가 발로 걸었던 그 현장과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시민의 이야기를 담은 정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정책들을 유튜브로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SNS를 통해서 생활정치 공약 그리고 우리 의정부의 미래를 담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제시해진 공약에 대해서 공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시한 공약 현실성 있는 공약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젊은이들이 의정부에서 예찬을 찾지 못해서 의탈이라고 하는 단어를 외치면서 의정부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도시 우리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의정부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의정부 교통이 편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의정부 주민들은 이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의정부 주민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삶의 질이 높아지는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사는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시민 한 분 한 분이 내가 의정부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그런 존중받는 느낌을 갖는 그런 시민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늘 경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의정부 시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약속 꼭 실천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의정부 시는 시민과 협치하며 모든 시민들 속에서 열린 행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은 행정을 하든 시민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인을 가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꿈이 하나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뛰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해단식이 끝나면 바로 회룡역에 가서 밤 12시까지 제가 그동안 13일 동안 해왔던 그대로 선거운동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당신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김동근의 의정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정부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내일 기호 2번 동진회의 승리하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기호 2번입니다.
둘, 셋. 김동근. 한 번 더. 하나, 둘, 셋. 김동근.